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호텔 신라, 대우조선해양, 효성그룹주, 녹십자홀딩스, 한라 IMS, 그리고 ST팜, 바이오니아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한솔로지스틱스, 나노스, 호텔 신라, 만도, 삼성생명, 효성그룹주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호텔 신라, 대우조선해양, 바이오니아, 코오롱인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신세계, 위니아 딤책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은 바이오니아 들어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들어있네요. 효성그룹주, 호텔 신라, 현대차, 만도, TK케미칼, 녹십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겹치는 종목들이 또 있네요. 효성그룹주도 그렇고요. 네. 호텔 신라도 만도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 뭐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호텔 신라 같은 종목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3주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좀 해소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음식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이라든지 레저업종이라든지 이제 날씨 이제 날씨 되게 좋잖아요. 주말에도 좋죠. 보니까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도 비가 왔는데 일요일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되게 많이 밀리던데. 다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사실 이맘때쯤 해외 나가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네,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그래서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해외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조금은 이 좀 빨리 코로나가 뭐 내일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6월 달, 7월 달 갈수록 그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소비 관련주들이 좀 강세, 소비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좀 호전을 보여야 내수 경기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좀 돌아야 소위 말하는 경기도 좋아지게 되고 자영업자들도 괜찮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특징주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특징주 네. 호텔 신라도 올라오고 여행 항공주들 뭐 올라오면 그래도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아, 그런 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한참 백신이 나올 때는 좀 올라왔었는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종목 좀 봐야겠죠?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저는 상승폭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5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35억 상에 266억 정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원가 절감 효과. 이게 비용 절감 효과, 이게 되게 좀 크게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예. 여전히 호텔 레저 부분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면세점 부분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의 따이공 효과 때문에 좀 선방을 한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 개선이 됐다. 이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호텔 신라가 8%, 10% 급등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개선이 아니라 선방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방했다.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잘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실적이 잘 나와도 그때가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런 연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 예상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렇죠. 기대가 없었던 거죠. 여전히 코로나 전국이 지속이 되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으로 내수 경기와 조금은 다르게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업종 같은 경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선방한 효과가 과연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갈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좋아져야지 매출도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는 건데 저기서 관건 지금 호텔 레저 부분 그 적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흑자로 좀 전환이 돼줘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2분기, 3분기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주가도 우상향을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분기 반짝 효과로 끝이 나게 된다면은 아마 호텔 신라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게 되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호텔 신라였던 주가 저항대가 지금 8만 8천 원대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8만 8천 요 부분인데 오늘 만약에 진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큰 폭의 예상, 큰 폭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면은 진짜 강하게 이 8만 8천 원대를 돌파가 됐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렇게 상승 그 강하게 8만 8천 원대 저항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할 게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큰 폭의 개선이 아니라 선방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효과가 2분기까지 지속이 될까? 아니면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 과연 앞으로 나타날까? 이런 심리가 제가 볼 때 좀 분명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예. 유통업종은 코로나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원하게 좀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신고가 종목들 되게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고가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 8만 8천 원대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다시 한번 지지적 확인이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지지적 확인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고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한번 추적 매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몇몇 증권사들에서는 뭐 실적 이렇게 개선됐고 결국 그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긍정적으로 네.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는 사실 증권사들도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우려감을 또 표현을 해 주신 거네요. 일단은 따라오는 실질적인 걸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우려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확인할 건 확인을 하고 가자. 예.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2분기, 3분기 결국은 코로나19가 좀 더 잠잠해져야겠네요. 그럼 따라오겠죠. 네. 호텔 신라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요. 한 4% 가까이 3%대 상승률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예. 앵커 브리핑에서도 예.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좋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항상 사람이 좋을 땐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워요. 그렇듯이 진짜 대우조선주 같은 경우는 좋은 부분만 본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도 대우조선해양이 LPG 운반선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수주 소식이 또 이어지고 수주 랠리라는 큰 틀에서 주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올해 수주 목표치인 80억 달러에서 28.7% 한 30%가량 달성이 됐고요. 다른 조선사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45.6%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현재 65%가량 달성을 하게 되면서 평균적으로 49%, 45%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올해 목표치의 절반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초과 달성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대박 수주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 아직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독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100척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수, 과반수의 실적, 과반수의 수주는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때 그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초과 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도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를 만드는 공간 예. 울산에도 있고 거제도에도 있잖아요. 이 도크가 배 만드는 공간인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게 되면 수주가 400억 달러 이상 수주가 돼야 도크가 풀로 돌아갑니다. 네. 풀로 돌아가고 지금은 나빴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그러니까 수주를 꾸준히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일감 물량들이 확보가 된 건 맞지만 네. 어쨌든 도크가 풀로 돌아가게 되면서 진짜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400억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언급을 했었지만은 어쨌든 조선주 좋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좋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신조선가 지수, 클락슨 지수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 2019년 수준 130포인트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130포인트 과연 돌파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주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예. 기억나실 거 저가 수주. 저가 수주. 예, 예. 저가 수주는 지금 LNG선이 지금 이제 저가 수주로 계속 수주를 바꾼 상황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화물창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도 남으려면은 2천억 불 이상의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환율 계산하고 달러 기준으로 볼 때 2천억 불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억 8,500만 불 정도? 1,850억 불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LNG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대 말씀드렸듯이 조금 부분만 본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나아진 건 맞습니다.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안 좋았던 그렇죠. 것들에서 이제는 나아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나아지고 있다는 건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영 다른 거거든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지 지금 좋아졌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아졌다, 좋아졌다. 나아지고 있다. 그렇죠. 나아지고 있다, 좋다는 아니잖아요. 말장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한글이 어려워요.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좋다가 틀리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나쁘지 않다는 거지 좋다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수치로 봤을 때 그 신조선가 지수가 130을 넘어서 150, 200% 간다라면 좋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까지 130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 수준 목표치가 절반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되지만은 덕후가 어쨌든 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400억 불 수준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지 좋다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은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 시선이 좀 바뀐 거죠. 나쁘다에서 나쁘지 않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인 거죠. 기사들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해운주를 놓쳤다면 조선주를 봐라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앵커 브리핑을 준비한 이유가 그런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거는 맞지만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똑바로 봐야 한다.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도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추세적 상승을 원하잖아요. 지금 포스코가 지금 그렇게 갈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확인해낼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혹시나 도드라지게 되면은 추가 상승을 제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되 확인해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삼아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뛰어드시는 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만도입니다. 오늘 현대차도 자동차 그렇고 괜찮은데 올라왔어요. 이것도 실적이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 719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대비 13% 상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0% 정도 현재 개선이 된 부분들인데 참 이것도 참 제 입장에서는 참 이쪽인 O라고 봐야 되나 X를 봐야 되나 좀 헷갈리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중국 쪽의 테슬라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을 수요와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원가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 때는 어쨌든 비용 절감 효과, 공급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 공장, 여기 효과가 두 가지, 수요적인 측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 힘들 거예요. 원가 절감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네시스 신규 물량이라든지 테슬라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폭스바겐 대규모 수주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과연 수요 쪽을 늘려가게 되면서 매출 증가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PER보다는 PSR을 좀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PR 같은 경우는 그냥 영업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업 기준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도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PSR 같은 경우는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매출이 증가해야 이 수치도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해야 영업, 물론 일회성 비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영업이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기준으로 보니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PR보다는 결국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얘기하시는 거죠.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PSR을 생각보다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PBR하고 PR 같은 경우 여기 뭐 이 방송도 제도권 계신 분들이 나오시겠지만은 항상 그 저평가 고평가 얘기할 때 PR하고 PBR만 얘기하시거든요. 얘기하죠. 그죠? 왜 하시잖아요. 근데 PSR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맞아요. 근데 PSR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미국 쪽 같은 경우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PER, PBR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매출 효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노리는 게 PSR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PSR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2분기 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효과보다는 테슬라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폭스바겐 이 효과가 나타나야 어쨌든 실적 개선이 더 크게 되고 여기서 주가도 확연하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 네, 이런 측면들이 네. 있는 것 같은 게 시장에서도 지금 리포트들이요. 목표가를 상향하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뭐 기대는 되지만 하향하는 또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옥석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도.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참 조심스럽지만 네, 짧게 좀 예. 그래도 조언을 드리죠. 예.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계신 분들을 참 의도치 않게 디스를 하는 그런 발언을 예. 좀 해버렸는데 그럼 본인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모른다라기보다는 자기들도 헷갈린다는 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좋게 보고 어떤 증권사는 안 좋게 보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예. 모든 증권사가 폭발적으로 어떤 회사를 좋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땐 오히려 네.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만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8%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